아, 네, 반갑습니다. 예. 지금 서가 몇 도나 되시는 거예요? 한 50도 됩니다. 50도. 이게 비우기인가요? 아니면은? 우리는 비우기소는 어미소가 새끼를 다 냈을 때는 이제 비우기에서 팔고요. 풋송아지들은 100% 경매로 나갑니다. 그리고 우리는 송아지 생산 농가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버짐. 소 키우시면서 버짐이 많이 생기는데 예. 버짐을 때 잡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. 예. 아, 소 버짐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? 작년까지만 해도 저쪽에서 송아지가 커가지고 네. 새끼를 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있으면 이쪽으로 옮깁니다. 저쪽에서 나가지고 넓은 곳에 와서 이제 활동하면서 그대로 네. 여기 와서 한 3개월 후에는 다시 저쪽으로 가는데 그동안은 여기서 버짐으로 온몸에 범벅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옵니다. 아.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오면은 이제 저기서부터 유황 10:1로 만들어가지고 버짐을 직접 이제 몸에 있는 버짐을 이제 몸에 이렇게 바르면서 치료를 했는데 자담 유황을 10:1로 타가지고 몸에다 발랐다고요? 예. 아. 그러면 치료가 됐나요? 예, 예. 그러면은 예. 한 두어 번 발라주면 됐어요. 아.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버짐을 막아버리고 싶어서 이 소독, 이 축사 전체를 그 유황으로 소독을 했습니다. 축사 전체를 유황으로 소독을 했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지금 소 몸에 발라줄 때는 10:1이라고 그러셨죠? 예. 여기다가 그럼 전체 소독할 때는? 여기서는 100:1로 탔습니다. 아, 100:1로? 예, 100:1로 타가지고 분무기로 바닥, 그 다음에 커튼까지 다 했어요. 그 다음에 요 파이프까지 파이프까지 다 네, 파이프까지 다 소독을 했더니 두 번 했습니다. 두 번 연속 두 번을 했더니 한 1년 정도 지금 버짐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처음에 두 번 해놓고 나니까 1년을 간단 말이죠? 예, 그럼 1년에 현재까지 예, 1년 됐는데 현재까지 안 생겨요. 아, 네. 그래요? 아니, 그러면은 이게 원래 서 키우시는 농가들이 버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나요?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발라주는 약을 사다 놓고 항상 발라줬어요, 생기면. 근데 그게 뭐 비싸서라기보다 팔려면 언능 안 나서요, 그게. 아, 그래요? 네, 잘 안 났더라고요. 그럼 보통 일반 농가들이 소 버짐이 많이 생기고 소 버짐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약이 있는데 예. 그걸 발라줘도 잘 안 잡히는. 예, 예, 그런 거 잘 안 잡히더라고요, 지금까지 해보면. 그리고 이건 농가에도 그런 버짐으로 고생하니까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. 그 네. 같이 오신 분들. 네. 그분들도 그 저와 비슷하게 소를 키우시는데 버짐 때문에 상관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. 그래 가지고 아. 지금 그분들도 지금은 이제 버짐에서 해방됐죠. 그러면은 요걸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던가요? 아마 어떻게 이걸 유황으로 전체 소독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? 아. 예, 무좀을 10:1로 해서 치료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. 그렇죠, 예, 예. 네, 그 책자에 보면. 예. 그래서 무좀하고 버짐은 비슷한 같은 균이 아니냐. 아, 예. 예, 이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이 스프레이를 만들어가지고 뿌려주니까 잡혔어요.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잡힌다면은 소독하면 여기 묻어있는 균들이 또 죽지 않을겠나. 아, 그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소독을 한 거죠. 아, 그래서 네. 확실히 지금 어쨌든 한번 쫙 했는데, 그러니까 연타로 한번 했는데 1년 동안 그 효과가 간다는 얘기죠. 버짐이 아직 안 생겼단 말이죠. 예, 1년 됐어요. 근데 지금 기사님 보시면 그 버짐이 있는 송아지 있는가 보세요.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평생 가는가? 아니면은 네, 평생은 안 가겠죠. 아, 그러면 저는 조금 부지런하시면은 아니 뭐 생기면 해야 되고요. 네. 발생되면은 그날부로 해야 되고 안 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. 아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효과가 1년은 가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 예, 예. 그 다음에 또 뭐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축사에 유황 100:1로 해서 축사 전체 소독을 해주면은 소 버짐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예, 예. 거죠? 예, 예. 아, 예. 아,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 버짐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대표님께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예요. 아. 예. 그리고 나 혼자만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
인근에서 아까 그 보셨던 그 다친 동호회 분들도 같이 속 키우면서 그렇게 실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분명할 겁니다. 분명합니다. 아이고, 오늘 큰 지금 기술을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. 아, 그럴까요? 선생님, 여기 무슨 노트가 있네요? 이거 지금 무슨 노트예요? 사육하면서 필요한 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. 지금 현황, 수정, 뭔가요? 출생, 판매, 백신 한 거. 넣는 거예요.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? 이게 빨간 줄 친 것은 없어진 겁니다. 네, 더 나간 거. 네, 우리 동장에서 사라진 거고. 지금 이게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뭐 소가 몇 마리 있고 언제 나갔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?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소들 뭐 번호부터 해가지고 출생일자, 그다음에 뭐 그 자기 그 아버지 그 종모죠.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. 지금 현황, 수정, 출생, 뭐 이렇게 판매 쭉쭉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기록을 보통 다 하시나요? 다 하겠죠. 잘 모르겠지만 다 하겠죠.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지금 소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그러죠. 어쨌든 축사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남기시는 건가요? 예, 다 거의 다 남긴다고 봐야죠. 그럼 축산업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이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? 예전에는 그냥 띄엄띄엄 잘 모르고 키우다가 한 3년 됐네요. 이거 정식으로 이렇게 노트 준비해가지고 기록한지는. 아무래도 이제 마릿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노트 기록을 했고, 그 다음에 한우대학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야만 소사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.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거. 이거 다른 데로 갈 때까지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. 기록하면 특별히 뭐가 좋던가요? 이게 원래 이제 좋을 거나 같은데 특별히 더 좋아하신 게?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번식원 농가인데요. 네. 송아지 실패가 없더라고요. 송아지 실패가 철저하게 없죠. 관리하니까. 그 다음에 뭐 근친 교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말이 이게 좋은 소를 밑소로서 계속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계량이라고 그러죠. 소 계량하는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소 그 새끼 나는 걸 보고 새끼 날 때 뭐 실패하거나 그런 애들은 좀 빨리 도태시켜서 비육해서라든지 내보내시는 거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계속 이제 끌고 가면서 하시는 거죠. 그러죠. 그 소는 되게 보면 그 어미를 닮은 송아지가 되게 많아요. 거의 닮는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젖 안 주고 또는 젖이 그 안 나오는 그런 어미 송아지는 또 그래요. 그리고 발로 차는 것도 또 따라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소들은 이제 과감히 도태해버리고 새끼 잘 기르고 잘 낳고 잘 배는 그런 소들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제 그것을 다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 새끼 낳는데 실패도 없이 잘 나가더라고요. 예, 지금 3년째 뭐 무사고로 가고 있죠. 그러니까 무사고라는 것은 송아지를 낳다가 뭐 죽거나 그런 게 없었던 얘기죠. 예, 예. 예. 무사히 송아지로 커가지고 무사히 애미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팔려갔거나. 3년 동안 사고 한번 없이. 예. 이 기록도 하신 지가 3년 되셨다고 그러셨죠. 예, 예.